안녕하십니까. 한국 튼실협회 밴드 멤버 여러분,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제가 악보가 쌓이는 탁자를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구입해둔 작은 튬북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. 바로 이 책인데, 이게 아일랜드의 월턴스라는 악기점에서 나온 튬북이에요. 근데 이걸 따로 이렇게 파는 건 아니고, 이제 처음 휘슬을 부는 사람들이 사는 기초 휘슬 예, 패키지로 포함이 돼서 요 책을 보고 조금 가장 기초를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진 책인데, 월턴스에서 나온 뭐 아일리시 휘슬 북 이렇게 돼 있고요. 요게 6개국어로 간에 설명이 돼 있는데, 뭐 일본말이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뭐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. 뭐 대략 한 30곡 정도의 기본적인 아일리시 튠들이 들어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휘슬 잡는 법, 그다음에 가장 그 기초적인 용어 해설, 그다음에 스케일과 가장 기본적인 음악 상식들, 그다음에 아주 가벼운 기초 기술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, 뭐 요거 특별히 한국어로 써 있지 않아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내용들로 돼 있고요. 근데 6개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책의 반이 그 설명서고, 그 뒤에 대략 한 30개 정도 되는 튠이 아주 기초적인 튠들이 들어있어요. 아일랜드 민요들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요거 책 보고, 예전에 제가 요 휘슬은, 요거 월턴스 같은 월턴스? 근데 요 휘슬은 아닌데, 그 월턴스 휘슬을 살때 같이 세팅된 걸 재밌어서 제가 샀던 기억이 이제 나네요. 그래서 그 휘슬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, 이제 같은 월턴스로. 그래서 요 튠북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, 우리 밴드에는 아주 휘슬의 고수분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, 휘슬을 배우고 싶어서 처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, 일단 우리 고수분들이 보여주는 멋진 플레이는 그렇게 하고, 저는 좀 초보인 분들하고 같이 이거 불어보고 싶어서, 지금부터 여기 한 30곡 정도 되는데, 매일같이 가급적 매일같이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가급적 매일같이 한 곡씩 불어볼까 봐요. 제가 밑에 악보 같이 첨부해 드렸고요.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동요들, 그다음에 민요들이 많으니까 요거 한번 아주 쉽게, 뭐 휘슬 잘 부시는 분들도 아참 그래 이런 노래가 있었지 그러고 한번 따라 불러볼 정도의 어떤 걸로 해서, 제가 악보랑 같이 하루에 한 곡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가 있는지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, 첫 장을 넘기니까 올드 맥도날드 팜이 나와요. 그러니까 맥도날드 할아버지 농장이 나오는데, 이거 뭐 우리 다 아는 그 동요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미국 동요. 그래서 요거부터 해서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해요. 자, 뭐 이거 너무, 야 이거 뭐야? 너무 쉬워. 이런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좋고, 그이 악보에는 그 오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탭 악보가 있어요. 손가락 그림으로 되는 탭 악보가 있어서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 볼수 있게 해놨는데, 우리 멤버들 중에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? 혹시나 악보 보는 게 서투신 분들, 그탭 악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이거 같이 한번 불어볼게요. 역시 월턴스 걸로, 아일랜드 월턴스 걸로 같이 불어보겠습니다. 천천히 텅잉을 이용해서. 주의하실 게, 휘슬은 잡을 때 위에서 바라보는 모양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 꼭 일자 손가락 유지하셔야 되는 거, 이렇게 튀어나와도 괜찮으니까 손가락 이렇게 손끝 맞추지 마시고, 이렇게 손 일자로 잡는 거 중요하죠. 그거 신경 써서, 그리고 소리 내는 순간과 혀에 텅잉하는 순간이 딱 맞는 거, 그거 정도만 요 하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
재미있게 그세 번째 단에서 그냥 다른 악보에는 없는 이런 약간 변주가 있어요. 재미있게 바꿔놨네요. 자, 이번에는 요거를 컷이나 탭이나 다른 그 알리시 기술을 할줄 아는 분들은 같이 이제 컷 탭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? 뭐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예, 자. 조금 빨리 한번 더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재밌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루 하나씩 읽어보죠. 같이. 모두 다 같이 함께. 자, 오늘 여기까지.